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용님. 아우, 재미없어. 아우, 재미없어. 아무리 내가 만나고 싶어도 그러지 말라고. 너 같은 이제 작은 애들은 안 만나. 키 작다고 한 거지? 키 몇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뭘 안 할게. 야, 너 인스타 찾았어? 솔직히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뭐야? 반갑습니다. 아, 나 담배 좀 피고 올게. 안녕하세요. 그래? 호비. 네, 반갑습니다. 지옥에서 왔어요? 네. 맛있겠다. 지옥 먹어요? 어땠어요? 그냥 화난 거예요. 에? 추리닝. 대답 안 하면 빨리 대답을 하시죠. 예. 지호가. 네네. 자오가. 네네. 대박. 옥자요. 스. 아, 근데 방장 왜 자꾸 스야. 빨핑 한 칸 떠? 나 빨핑 아닌데? 빨핑 한 칸 떴다가 초록색 핑 한 칸 떴는데. 철박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어, 뭐야. 방 저도 볼래요. 저분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 코트야? 예. 반갑다. 응? 반갑다. 거짓말. 어, 코트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아이씨, 귀여웠습니다. 알았어. 코트 깜빵 가지 않았어? 야! 누구? 무슨 소리야? 깜빵은 간 적이 없는데. 간 적 없으시다는데? 에휴, 병신 같은 새끼. 맞아요. 이래서 아무도 안 껴주는 거예요. 그거 말할 것 같아서. 네, 요즘 추워가지고 코트 입고 다녀야 돼요. 너무 추워. 아, 재미 존나 없다, 병신. 말 너무 심하다. 요즘 토크온이 재미가 없긴 해. 코프 입장했다고 고왕 입장하셨다. 나 대신. 아, 씨발 새끼다. 징역 같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방금 말씀하신 분이 방장이에요? 아, 네네. 아, 목소리 컴플렉스 같진 않은데요? 아니요, 전 있습니다. 아,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말투가 문제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좀 쉽게이 같은 말투. 아, 뭐, 당 뒤에 이렇게 이응 붙이는 거? 아, 죄송합니다. 네, 남성성을 상실한 그런 말투네요. 저 남성성을 상실한 게 사실 맞아서. 아, 게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바이 뭐 그 탑이에요. 뭐 그 아니, 저 바이섹슈얼입니다. 바이섹슈얼이요? 네. 제가 LGBT 회원이거든요. 아, 재미없어. 병신 새끼. 왜 욕하세요? 짜증나세요. 욕하세요. 저런 새끼들 보면은. 지옥에서 왔나 보네, 저 사람. 예, 네, 지옥에서 오셨네. 아, 거막혀. 시간인지라 이 토크온이 텐션 떨어진 사람들이 많네, 이 시간에. 그쵸. 방장님. 네. 아, 진짜 이게 컴플렉스면. 네네. 어, 말투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투. 그 지적을 했는데 그냥 병신새끼 씨가 게이래요, 그냥. 아니, 네. 게이 같다기보단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코맹맹이 소리 들려서 뭔가 답답한 느낌? 말투가 문제라니까. 이제 25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치기가 쉽지 않네요. 그 지용님, 그러면 이제 뭘 고쳐야 되는지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고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전마요? 네. 근데 이미 정신적으로 망가진 새끼 같아갖고 제가 뭐 얘기를 한다고 전마가 고치겠어요? 아니, 저 고치려고요. 저렇게 태어난 김에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고칠래요. 그러면 방장님. 네. 방장님, 그럼 목젖 나왔네요? 아, 목젖 안 나왔는데. 목젖 아, 그냥 그렇지. 저는 사실 방장님이 네. 죽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 왜요? 그냥 방장님이 이 방 판 거 아니었다? 어... 바로 소리 껐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야, 방장아, 오도하지 마라. 네? 추리님. 네네. 추리님은 좀 쌩쌩하시네요. 네? 쌩쌩하시다고요. 아, 네. 추리님, 사랑해요. 아...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니마 네, 새벽 5시 47분이요, 니마. 어. 다들 안 자고 뭐 하세요? 저 이제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요. 다들 로랑 뭔가 하면서 토큰 하시는구나. 아, 네네. 네. 저는 뭐 좀 만지고 있어요. 아, 난 토큰만 딱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죠. 아, 죄송합니다. 저 마인크래프트 끄겠습니다. 저 지금 칼바람 중이라 좀 바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걸 아냐? 예, 피해... 맞아본 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아니, 괜찮냐고. 걱정을... 아, 예,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걱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뭐 어떻게 유치를 취하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제 직업은 안 적어주세요? 직업이 미용 쪽이랬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쓰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저 개미용 하는데. 개... 어? 애견 미용. 네. 야, 좋다. 이색적이다. 왜냐면 저기 산동 총잡이님 어서 오시고 여기 또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길고양이 키우는 분 많거든요. 여기 많아 얘들아. 캣맘도 많고. 사람 미용도 했었습니다. 가위녀. 그럼 이분이 진짜 그게 좋은 거네. 손기술이 이 뭐? 진짜 개랑 사람을 오고 가면서 미용을 했다는 거는 이게 완전 다른 분야인데 이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야. 아, 너무 띄워주잖아요? 아, 그래? 더 띄워주셔야죠. 월급 얼마세요? 월급이요? 달라요. 최저시급. 알겠습니다. 최저시급 아닙니다. 아니야? 네, 저 20살이에요. 그래요? 근데 20살 최저시급 아니면 대단한 거야. 자, 일단 셋돌 하나만 손드세요. 바로 갈게요. 셋돌 하나. 와, 인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뜨거운 반응인데? 자, 미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뭐 메이크업 쓰시는 거 아니죠? 뭐라고요? 아닙니다. 어디 사세요? 부산사입니다. 아, 부산 남자 좋아. 근데 여자분이 인천에 살거든요. 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예, 네, 마음이 중요하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중요합니다. 패스해요. 아? 패스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패스하라고요. 아, 자기를 패스해라고? 네. 그래요? 깡패 같은데, 쟤? 잠깐만. 야, 쟤 때리게, 야, 뭐야? 느낌 있는데? 칠성파야, 뭐야? 센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초대 오는 거는 수신 거부하시면 됩니다. 제일 왼쪽에. 칠성사이다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애기님. 네. 제가 애기님의 왁구를 네. 제가 먼저 봐도 될까요? 네. 그래,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아. 내 카톡으로 저번에 보여줬었나? 그래, 한번 보여준 것 같아. 말 한번 걸어. 아니에요. 그래. 알려보세요. 얘들아, 내가 먼저 검증을 할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얘들아. 내가 총대 메고 가는 거야. 내가 희생하는 거야, 희생. 그쵸. 표현을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저번에 했었네. 그래, 했었어. 그리고, 돼지국밥 사장님 사진 왔습니다. 야, 돼지국밥 사장님이, 야, 이거 누가 봐. 짜증나네. 내가 망장해서 하라고? 다 시청자들만 들어오지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지호가. 네, 반갑습니다. 너 그 코트 같다, 목소리가. 네네, 맞아요. 코트입니다. 뭐래, 아니잖아. 맞아. 방송 중이에요, 님? 아, 방송 중입니다. 진도준님, 안녕? 안녕하세요. 근데 코트랑 목소리 개똑같은? 아, 맞다니까. 코트가 자지 지금 꼬꾸는 들어. 안녕하세요. 봐봐, 노래 한 곡 춰봐. 아니, 내가 이 시간에 방송하고 있는데 왜 지랄임? 누가 지랄... 거짓말하지마. 왜 누가 지랄했는데? 누가 지랄했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코트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저... 예? 지랄을 랄지 아니야? 랄지 했어, 누가. 그래, 알았어. 넘어가. 지호가 술 됐나? 뭔 술이 돼? 헛소리를 자꾸 하노. 내가 언제 헛소리 했어? 노래 불러줘. 싫어. 된장찌개를 좋아해. 노래 빠져있어. 꺼져.
키드가 안녕. 키드가 안녕. 아, 안녕하세요. 너 늦게 대답했어. 네. 저 여자야. 여자야 막 뭐지? 아니 지금 말하는 애가 아 오리냐? 안기모리? 맞아. 맞아 나야 나. 나.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네가 방장이니까 갑자기 주눅 드네. 얘기하려고 쌍욕박으려고 그랬거든. 자꾸 의미 없이 사람들한테 인사만 존나 하니까. 왜? 내 맘이잖아. 그래 인사만 계속 해라 그러면은. 아니 뭐 진행을 해 그러면 네가 방장이니까. 강태한. 아 진짜 내가 방팔까 그냥. 안녕하세요. 커브라. 안녕하세요. 아 이방 뭐 저기 배달 라이더 분들이세요? 배달이죠 라이더인데. 모르겠고 일단 뭐 명소나 이런 거 공유 좀 하려고. 무슨 명소요? 좀 봤습니다. 오이도. 어 그 각 지역에 라이딩 그, 명소요? 예. 아 님 뭐 타시는데요? 저는 부하 탑니다. 안녕하세요. 부하요? 저는 엑스맥스 네. 오디오 차량이요. 부하가 뭐야? 처음 듣는데? 아 브레이크 아웃? 어 할리요? 네. 네네네. 혹시 저랑 라이딩 가실래요? 엑스맥스랑? 아 재미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진짜 좀 많이 텐션 떨어지는 방향이야. 어 진짜 그럼 방을 한번 파볼게. 내가 방 만들어 볼게. 어. 텐션 살아있는 자들만 8명 방 마이크 8명 고 슛. 반갑다. 왜 반말이야 병신아 나가. 뭐하는 방이에요? 야 너는 진짜 토크는 상시 접속이네.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에는 들어옵니다. 아 진짜 죽으면 안 돼? 원래 안 들어와요. 아 진짜로 소름 돋아. 원래 안 들어와요. 꺼져. 왜요? 텐션 살아있잖아요. 꺼지라고 방송 보고 텐션 아웃! 네가 내 방송 보는 것도 소름 돋아. 네? 방송 안 봤는데요? 보니까 왔겠지 병신. 그딴 방송 왜 봐요? 그딴 방송 지랄하고 있네. 그딴 방송 누가 봐. 아 많이 보겠다. 어 많이 봐. 아좀 야 너 거슬리면 강퇴할 거니까 나대지 마라 여기서. 예 형님. 어 형님이라고 하지 마 엮여. 예 오빠. 어 배고픈데 만 원 줄 수 있냐고? 꺼져. 고지 새끼 아니 너. 어? 나 튕긴다. 아씨 방 좀 맡아줘. 광태 잘못 눌러가지고 튕겼어. 방제 뭐였지? 텐션? 어 나 다시 왔다. 예? 나 나가있는 동안 뒷땅 깐 새끼 얘기 좀 해줘. 이번 내연목이 웃기잖아요. 이 비번 뚫어버릴 거야. 넌 뭐야? 나이스남. 나이스남님. 나이스남님. 왜요? 왜요? 님부터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8. 맞아 재미없어. 마라탕님. 게임가 뭔데? 마라탕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기 소개하세요. 경남 2NE1 심장 5개 남자입니다. 심장 5개는 뭘 의미하는 거죠? 아 심장 5개 있습니다. 심장이 5개라고요? 예. 재미없어 이 병신 새끼야 꺼져. 웃어? 꺼져. 일본 내연목이님 반갑습니다. 뭐야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가는데 개새끼. 탱글똥나님 야! 나가 병신아. 심심행님
네. 자기소개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세요. 광주사는 21살입니다. 광주사는 21살.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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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태했던 사람 다 풀어야겠다. 어차피 저 새끼들. 뭐하고 계시나요? 에? 뭐하고 계시나요? 대화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 말고 꺼질래? 죄송합니다. 닥쳐. 내 신규에 거슬리면 다 내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니들 말고도 올 사람들 많아. 알겠냐? 많이 외로워요. 알겠냐고 하면 대답해. 예, 예 알겠습니다. 탱글 뚱남 재미없는데 왜 들어왔어 너? 아 죄송합니다. 병신 같은 그런 컨셉질 하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닉네임 고트 나가. 강태. 자 새로 오신 분들부터 자기 소개하세요. 형 진짜 팬이에요. 오늘이시나? 나가 씨발려나. 자 자기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찐따 꺼져. 자 자기 소개하세요. 방송 소리 꺼져. 텐션 살아있는 사람들만 들어오세요. 예. 예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카이 오카이 오카이. 귀척 하지마. 한 번만 더 하면 강퇴한다. 쌉칠게요. 역겨워. 야. 스포츠머리 너 생각해봐. 스포츠머리한 여자가 너 같은 목소리 내면 기분이 어떡해. 아 진짜로. 하지마. 역겨워. 반갑다 얘들아. 나는 송강 반갑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하세요. 저 25살 울산 대장이고요. 아 가오 꺼져. 개새끼야. 벌써 가오를 잡아. 역겹게. 자 강퇴 나가신 분들은 전부 다 다시 풀어드리는데 들어올 때 방 분위기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방 진짜 오랜만에 봐보네. 자 아 경상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네 반갑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가마 가오 잡고 온 새끼들 역겨워서요. 죄송합니다. 경상도뿐만 아니라 어디든.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들 해주세요. 송광님부터. 네, 아, 시끄러. 울산 사는 25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 직업이 6개 있고요. 아, 꺼져, 이 병신 새끼야. 아, 진짜로. 그 직업이 쏘마는. 꺼져. 무슨 아, 직업 있는데요? 저 헬스 PT를 하고 있고. 쏘마는. 무슨 직업 있는데요? 헬스 PT랑요. 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꺼져. 변리사는 뭐야? 변리사. 너 귀쳐가지 마라. 아, 예, 알았습니다. 마라탕님.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 하시죠? 아, 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요? 네. 과가 뭐예요? 아, 저 국어교육과입니다. 국어교육과요? 예. 오, 그래요? 한국말도 네. 못하는 년이. 아 죄송합니다. 한국말도 못하는 년? 아야야. 저 사람이 넌 년으로 보이냐? 노비님.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예. 국어 교육과? 네. 국어에 관심이 존나 많나 보네. 아니요 떨어져서 왔어요. 아 떨어져서? 그래도 일단은 국어 교육과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배우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죠. 바로 끝말잇기 갈게요. 이빨. 빨대. 대나무. 존나 재미없네. 병신 새끼인가? 아니 끝말잇기 하라면 끝말잇기 하면 될 것이지 개이 새끼가 뭐 재미가 없어. 나갔네. 심심행님. 네네네. 무슨 일 하세요? 자기소개 자기소개하세요. 저 자기소개 했었는데. 아 다시 해. 씨발 새끼야. 그래 씨발 새끼야. 야. 네네. 아, 너 말 이쁘게 해라. 죄송합니다. 아, 니 말고, 쟤. 예. 얘기해보세요. 저요? 아니. 여보세요? 아, 따마, 씨. 통화하세요? 뭐 보세요? 자, 일단 방, 풀방 될 것 같으니까 다들 기다려봅시다. 자, 오케이, 다시 갈게요, 자기소개. 맨위에서부터 대전딸배님. 네. 자기소개하세요. 저 대전 딸배 19이요. 대전 딸배 19? 네. 그러면 책임보험도 안 되지 않나? 아 책임 이상 드러났어요. 안녕하세요. 아, 19살 때부터 딸배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17. 17부터 할 수 있나? 네. 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저 잘 나오면 500까지. 심심행님 채팅 치는 소리 좀 컸어요? 무팔배가 500을 본다고? 무팔 무보험일 것 같은데. 아, 보험 넣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분열하지 마세요. 방장에 네. 서로 싸우는 거 금지합니다. 네. 무보험 그럼... 칼치기 씨발. 아, 뭐야 이 천박한 비영신 씨발 새끼야. 나갈래? 아, 그럼다. 닥쳐. 아, 그러면 지금 뭐 19살인데 그 배달한 지 얼마 됐어? 저요? 저 2년이요, 2년. 2년? 와, 돈 존나 많이 벌었겠는데? 야, 너 명 길다. 어, 돈 그쵸? 얼마나 벌었어? 그냥 많이 모았어요, 많이. 아, 혼자 살아? 예. 네. 아, 이 새끼 구라 같은데? 구라예요. 아, 진짜 답이라니까. 구라인 것 같은데? 예, 네, 구라예요. 너 바이크 뭐 타는데? 나 엑스맥스. 엑스맥스? 엑스맥스는 반말이잖아. 미안. 아, 엑스맥스예요. 이 새끼 존나 못 배운 새끼네. 미안해요. 너 학업 거르고 했냐? 아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아, 다니면서? 네. 야, 딸비 해도 배움이 있어야지. 엑스맥스 몇 cc야? 300. 어.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내일? 뭐 어디 거야, 바이크? 야마. 오, 정확하게 알고 있네. 오케이, 그죠?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이제 똥콜이나 빼주러 가, 이 병신 새끼야. 다음, 모태솔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뭔 방에 자기소개를 해요? 아, 꺼져, 아. 병신아. 왜? 무보험 칼치기님. 심심행님. 네네. 자기소개하세요. 광주사는 21살이요. 광주사는 21살. 무슨 일 하십니까? 대학생이요. 어, 무슨 과예요? 저는 전남과학대 e스포츠과입니다. 어? 전남과학대? 네. 전남 과학대면은 거기 바로 옆에 영화중학교인데 아닌가? 네, 쓰레기 학교입니다. 쓰레기 학교. 그 옆에 뭐 있어요?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전남 사세요? 아니, 내가 영화중학교 나왔는데 영화중학교 바로 옆이 과학대 학교인데? 전남 과학대요, 저. 아, 목포과학대인가 거기는? 여러분들? 아, 그런가? 다른 데 어,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전남 광주요. 아, 광주에? 아, 난 또 이제 목포에 있는 그 과학대인 줄 알았네. 목포 과학대학인데. 거긴 아니에요. 그 티어 플래티넘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러면 e스포츠 학과면은 뭐 e스포츠 선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선수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일 찾아봐야죠.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학과가 학교에서 이렇게 뭐 연습, 근데 일단은 그 학과 내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은 누가 가르쳐서 잘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랭게임 돌려가지고 좀 이건 타고나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네, 맞아요. 그것도 많은데 이게 배워서도 이제 아는 것도 있어가지고. 와, 그럼 학교에서 게임을 가르쳐줘요? 네네. 그러면은 교수나 겸임 교수나 뭐 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사람한테 배워요? 보통 그래도 뭐 e스포츠 있었던 그 프로게이머 하셨던 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오, 이름이 있으신... 이름 있는 분이에요? 네네. 그 계열에서는 이제 이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뭐 누구한테 배웠어요? 뭘요? 페이커. 아니, 누구한테 게임 배웠냐고요? 저희 학교 그 뭐야 강사님이요. 그니까 아따마 씨발. 아... 내가 설명 어렵게 하나요 님들아? 연보성이요? 소리요. 아니, 누구한테 배웠냐고. 짝대기한테 때리죠? 어리타는데. 그니까 말씀하시면 모르잖아요. 프로게이머 누구? 연보성이요? 아, 뭐야, 꺼져. 누구? 말씀하면 모르는. 이름을 말씀해드릴게요. 어, 이름. 닉네임이나 이런 거. 지금 찾아보네. 그 이상혁은 페이커고 뭐 그런 게 있잖아. 김영건? 네네. 김영건은 저기 아니야? 축구 선수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만 있어요? 아, 어디 팀에 속해셨던 분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알기로 그 그 어디였지?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저도 잘 몰라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언어 능력 퇴화했나 보다. 아, 죄송합니다. 빙신 새끼. 저런 친구. 아, 욕을 하세요. 게임을 하노? 그러니까 너 지금 저기 어딘데 롤 티어 어디에요? 저 다이아 3입니다 지금. 어? 나도 다이아 3인데? 다이아 3. 근데 다이아 3으로는 솔직히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도전해보기가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다이아 3인데. 다이아 3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티어 아니에요? 다이아 3이면 4만 등? 챌린저 한 번쯤은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노력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다고? 그냥 접어! 넌 재능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심심행님은 좀 약간 열정이 없어 보이는 게 보통 프로게이머 에이징 커브 일어나는 그 나이대가 25, 26 존나 빠르더만. 요즘에는 더 빨라졌어요. 그니까 롤 그게 순양의 도움이 됩니까? 꺼져 재미없어요 병신아.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나이가 지금 상당히 있는데 20, 20 좀 다이아 3이면 좀 힘들지 않나? 힘들지.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저도 강사 쪽으로 이제 가봐야죠. 예? 누가 강사로 써줘? 아무런 커리어도 병신. 나도 강사로 써줘. 나 욕을 하세요. 아 존나. 아니 재능도 없는데.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좀 이런 얘기 듣고 약간 좀 놀랬던 게 너무 미래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다. 아니 15대 저런 정신으로 학교 다니는 새끼를 왜 학비까지 져가면서 학교 다니게 할까? 어우 나는 학비 본인이 벌어다 써요? 아니요 아니요 부모님한테 받는 거잖아요. 네네 알바도 하고 있어요. 아 알바도 좀 하고 있어?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고맙다 근데 네, 학비 계약 보여드릴게요. 나 학비가 얼마 그렇게 막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라서. 아 진짜로? 어 어딘 대학교가? 전남과. 그 왜 다녀요? 아 꺼져. 제가 알아서 다닐게요. 시비 걸려면 꺼져. 아, 카운슬러 이 병신 새끼야. 너보다 나. 넌 대학교도 안 다니잖아. 나 서울대 다는데요? 아이씨 꺼져. 어디로요? 마마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저 22살이고요. 예. 예, 지금 경상도 살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는 22살? 예. 무슨 일 하십니까? 아, 저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 예. 어, 과가 뭐예요? 저 구호교육과입니다. 아까 그 새끼네? 네. 아, 병신 왜 들어왔어? 아, 심심해서 들어왔어요. 어, 꺼져. 별빛 은하수님? 별빛 은하수님? 네 안녕하세요. 대답을 빨리 해라고. 네 자기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37살입니다. 아 말을 똑띠 하세요. 네 서울사는 37살입니다. 아니 깡냉이 나갔나? 앞니 빠졌어요? 아니요 전혀요. 네. 아니 말을 좀 크게 하고 남자답게 하세요. 네. 사내 새끼가 뭡니까 그게. 노인 공격은 하지 말죠. 네가 뭔데? 하세요. 네네네. 별빛 은하수님. 은하수님이 저랑 연배가 비슷하지 않나요? 아, 씨발, 답답하다. 어떻게 한 살 차인데 이렇게 말귀를 네. 못 알아듣노? 어우, 답답해. 대화하는데 개답답한데? 손딱이라고.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아, 나가. 아, 진짜 이 시간에 텐션 떨어지는 인간들밖에 없네. 어, 왜 이 시간에 하셨어요? 이 시간에 학원 언제 학원 니랑 무슨 상관이니? 그럼요, 할게요. 야 보뚱아. 예. 너 왜 사냐? 저요? 어. 전 나아져서요. 나음 당했기에 그저 살아가는 거야? 예. 어 솔직하네. 예. 너를 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예. 호감이었어. 예? 네가 네 스스로 나음 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서. 아 기분 더럽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자가 여자.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 남잔데요. 아 저 남잔데요. 네 새로 오신 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갓푸릇푸릇한 20살입니다. 안 김어디. 근데 뭔가 좀 자기소개 하실 때 네 좀 약간 천박하신데요? 아 천박이요? 예예예 예,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뭐 오디션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사하실 때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갖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텐션이 높으시니까 예예 예. 아 받아주시는 건가요? 뭘 받아주고 말고가 어딨어요. 이게 무슨 뭐 크루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가.
예. 몇 살이라고요? 20살이요. 20살? 네. 안 자고 뭐 합니까? 지금 일어났어요. 아, 지금 일어났다. 그러면 뭐 학교 학업은 안 하시겠네? 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냥 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아, 네, 뭐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바 무슨 알바 하세요? 저 BHC요. BHC? 네. 아, 뭐 매장에서? 네네. 주방, 주방이랑 배달 포장 같이. 그 매장에서 먹는 치킨이 존나 맛있더라고요. 아, 저희 홀이 없어요. 홀 있는 BHC 제가 자주 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저도 거기. 안녕하세요. 네, 깜짝이야. 꺼져 개새끼야. 꺼져 당장 꺼져. 예. 그 저기 그 코뚱님 아 보 보뚱님. 예. 나가세요 이제. 왜요? 님 대체제를 찾았잖아요. 저 텐션 업입니다. 아니 낄끼빠빠 해야지. 예. 꺼져 이제. 지금 아 목소리, 왜요? 좀 더 비리 나가세요. 목소리 아리따운 여자분 오셨으니까. 전마 남자예요. 네? 전마 남자예요. 전마가 남자라고? 예. 그래도 그래 남자라고 해도 너보다 낫다. 아 왜요? 저도 비빌래요. 뭘 비벼? 이 방에요. 되게 귀여우시다. 어 감사합니다. 헤헤. 어떻게 아... 내는 거예요? 어, 비음 섞어서 내면 되나? 예? 호뚱아. 예. 그냥 꺼지라니까? 예? 아, 그냥 꺼지라고. 예? 꺼져. 왜 여기 예? 방에서 어떻게든지 한 자리 해보려고 하니. 저 이미 자리, 돗자리 깔았어요. 아. W242님. 네. 닉네임이 뭐, 무슨 뜻이에요? 아, 저 이거 그냥 막 친 거예요. 막 친 거예요? 네. 토콘 경력은 어떻게 되시고? 한 4년 전에 하다가. 가끔 드물드물하게 하다가 아우 재미없어. 천만보다 토콘은... 제가 낫죠? 아 이거 천박하다고 뭐라 해가지고 일부러 조곤조곤 조신하게 얘기해보고 있는데 계집처럼. 아 그래요? 네 남자 아니죠? 아니 왜냐면 아 알겠어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게요. 아, 약간 남자 본인 즐겨 쓰는 화장품 브랜드 세 가지 5초 안에 얘기해주세요. 맥앤뉴욕이랑 오... 입생로랑이랑 저 머지요. 오, 보뚱님, 5, 네. 4, 3, 페리페라! 2, 꺼져. 비용식 카스테라나 쳐먹어. 카스테라나 쳐먹으러 가. 어? 이 화장 안 하는 년아. 네, 보내주세요. 딱 보이죠? 화장을, W242님은 화장을 하세요. 화장을 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생성해갖고, 그래도 돌아다닌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보뚱이 전마는 아무 네. 일절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야. 보뚱이가 뭐예요? 전마 원래 이름 닉네임이 보뚱이에요. 닉네임 개천박하죠. 닉네임 개천박함 보뚱이. 역겨워. 아 저 귀 좀 털게요. 아 또 나한테 지랄한다. 새로 오신 분들 인사한 거 갈게요. 마이님 들어오시면 딱 바로 갈게요. 마이님부터 인사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인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인입니다. 아니 어디 사는 몇 살 이 정도는 나와야죠. 아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마인입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냐고 시발 새끼야. 네, 스물 아 왜 욕을 하세요 근데 방장님. 네 어디 사는 몇 센치냐고. 아 잠깐만 아 보뚱님. 네 조용할게요. 어디 사는 몇 센치면 네가 뭐 어쩔 건데. 아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몸무게도 말해야 되나요? 아니 몸무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알겠어. 마인이 네. 몇 살이세요? 아 네 28살입니다. 28살 알겠습니다. 네. 무슨 일 하세요? 사업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해외 직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하는 게 사업이라고요? 아 그거 뭐 일종의 사업이죠. 텐바이텐 네. 이런 데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저 싸게 그 쇼핑몰에 넘기는 거 그거 아시죠? 요즘 그거 많이 하더만. 중국 보따리 장수요? 뭐 비싼 중국에서 겁니다. 중국에서 싸게 떼갖고 우리나라에서 갖다 파는 거. 네네. 근데 그 일 최근에 쇼핑몰들이 그거 좀 이렇게 축소시킨다 그래갖고 굉장히 사업에 타격 크다던데 그거 알아요? 아 저희 부모님이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 직접 해외 직구로 하고 있습니다. 자빠졌네. 그러니까 보따리 유충이네. 아니 그 유충은 좀 아니죠. 아 유충은 좀 힘했네. 예. 패드립은 치지 말아주시고. 아 그러면은 네. 그쪽이랑 관련 없는 거구나.
중국이랑 그 스마트 스토어 이제에서 하고 있는데 어뭐 그런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해외에 예를 들어 저 캐나다 구스가 있어요. 근데 그 캐나다 구스가 캐나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1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예. 관세가 10%밖에 안 들어. 예. 그러면은 그 한국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그 모델마다 좀 다른데 사이즈마다 또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에 팔아. 그럼 이제 내가 거기에 있는 대리 있잖아요. 저 씨발 보통이 씨발려나. 아 예. 아 존나 잘 듣고 있었는데 닥치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시장자예요? 네. 마이님 다시 얘기해주세요. 150만원.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제가 100만원에 사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그 배송비 포함하고 관세하면은 한 이제 뭐 10만원에서 한 15만원 붙는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은 그 소비자는 여기에서 150만원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쌀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님은 뭐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100만원에 제가 사서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돈을 보내면은 부모님이 이제 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하시고 있는데 그걸 보내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받고 물건을 보내는 거죠. 와 효자네. 그다음에 그 이제 저 유럽 캐나다고스 조금 저도 좀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싸게 파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일반 그냥 그 평준가로 팔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유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대지가 있어요. 배송 대행 아, 배대지. 네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아서 구매를 해가지고 배대지가 알아서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갭을 버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네네. 아, 그런 거 하시는구나. 아 저도 바이크 용품 네. 많이 사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인님 오케이 인정. 배음의 손길님. 배음의 손길님. 아 빨리 대답하라고. 네. 아 네네네. 아 꺼져. 스위트홈님. 예예. 자기소개 하시고요. 저 부천에 사는 27살이. 부천 27살. 무슨 일 하세요? 공장에서 불판 닦습니다. 공장에서 불판을 닦아요? 예예. 예. 아 요즘 고깃집에서 이제 대량으로 불판 갖다 그냥 보내면은 거기서 그냥 닦아가지고 다시 보내주고 약간 그렇게 하나 보네. 예예 예, 맞습니다. 귀찮으니까 직원들 그거 다 죽어나가거든. 오 괜찮네. 약품 예. 처리 같은 거 해가지고 존나 잘 벗겨지죠? 예. 뜨거운 물로 존나 싸가지고. 그 뜨거운 물로 에어건으로 쏘거든요. 오 얼마 벌어요? 그 한 달에 한 280 정도 벌어요. 이야 괜찮네. 오케이 인정. 스위트홈님 인정. 와 반장님은 모르는 게 없네요.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 직종에 대해서.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 하다가 이제 망하면 저도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님 인터넷 방송 하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시청자 뭐 몇 명 보고 있어요? 지금 2,500명이요. 아이 구라지 무슨 2,500명이야. 아니 근데 2,500달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네 많이 보는 거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뭔데요? 지금 방송하고 저 애저 TV요. 애저 TV요? 예. 어디서 하는데요? 아 알 바 없고요. 예. 아 이제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시면 별풍선 쏘시는 거 한번 들어볼래요? 아프리카네. 별풍선이요. 시청자 여러분들 별풍선 하나 저 별풍선 전자녀 한 번만 쏴주시면 안 될까요? 와 진짜 똑똑하다. 별풍 뜯는 거 봐. 예? 별풍선 안 쏴지 말고 한 번만 100개만 쏴줘봐. 이 씨발남들아. 지금 여기 지금 불판 닦는 새끼도 있고 어? 여기 지금 아 우리 고대 철박이 형님께서 100개라 악마이다? 악마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나도? BJ 코트? 예, BJ 코트세요? 예, 예. 나도? 나도? 보통이 개같아. 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일단은 반장님 나도? 나도? 일단은 넘어가고 제가 원래 방을 네네. 안 파요. 방을 원래 안 파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원래 솔방방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크루를 만들려고 해요. BJ들. 근데 이제 그때 오디션 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면접 보는 거 연습으로 여러분 토큰에서 그냥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걸 많이 해야 되니까 진행자라면은 면접 연습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거. 근데 어쩌라는 거지? 안 찌는애? 존나 신기하네, 씨발. 아, 자 다음 분 있을까요? 마인님이랑 스위트홈님 두 분 다 들었죠? 예, 예. 또치님 이제 들어오신 거고. 또치님. 저건 렉 걸렸어요. 아, 마이크 없다고? 네. 꺼져 그럼 병신 새끼야. 심심행님. 네? 아까 얘기, 자기소개 했나요? 네네. 아, 그 대학교 다니는 새끼? 네네. 아, 그 과학대학? 그 갑자기. 아니, 심심행 몇 살이죠? 21살이요. 아니, 비전 존나 없다. 니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저... 아니, 이것도, 이것도 만남, 이것도 우연인데 네네. 스위트홈 행님한테 가갖고 불판 닦는 거 좀 배우겠다고 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
아 근데 토크온 하시는 분들이랑 안녕하세요. 아니 토크온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지. 토크온이 뭐 매체가 잘못됐나? 사람이 잘못된 거지? 여기서 괜찮은 사람도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새끼야. 저번에 아니 저번에 토크온을 한번 들어왔었는데 새벽에 어떤 여성분이 막 전라도를 엄청 막 비하하시면서 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막 IP 따가지고 절 찾는다고 그러면서 무섭더라고요. 아니 님도 여기 있잖아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심심행 이 새끼는 진짜 안 될 새끼다. 너는 네. 넌 망했다 이제. 자, 다음 언데드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너무 크다 꺼져. 자 할리 부하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할리 그 타신다는 분이죠? 아 네 맞습니다. 병신 방 망해갖고 그냥 일로 기어들어왔네. 맞죠? 아 네 아 다들 대학 안 통해서 여기 바이크 타는 사람들 구하기 힘들고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랑 네. 뭔가 좀 해보고 싶으면 차라리 바이크 갤러리를 가세요. DC 아... 인사이드 모르셈? 아 네 몇 살인데요 님? 33살입니다 33이면 씨 완전 틀딱 새끼네 이거. 헤헤 근데 그거 아세요? 반장님이 저 사람보다 나이 많아요. 아 근데 난 저 사람보다 감각이 어리잖아. 난 저 사람보다 확실히 좀 영하잖아. 반장님이 저 사람보다 나이 많아요. 아니 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는 많지만 영하잖아.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스윗 한남? 자기소개 거를게요. 그냥 닉부터 병신 새끼라서 네. 거르겠습니다. 아니 W 이사이님.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한 이제 지금 21살 아님? 네 이제 곧. 반갑습니다. 아 이제 곧 21? 네. 그럼 20살 때 뭐 했어요? 이번 연도에요? 놀았는데. 와 존나 노답이네. 죄송해요. 선생님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아 한남이 닥쳐요. 스윗 한남님 그냥 한 번만 더 대화 자꾸 막으시면 강퇴할게요. 안 그래도 갸뜩이나 갈방 없는데 병신아? 에? 아이 병신 아. 라면 빠네 씨발로 이 시간에 진짜 한남이 싫다 싫어. 난 네가 더 싫어. 예. W 이사이님. 네. 그러면 올해 그냥 놀았다고요? 네. 그 본인 노는 데 있어서 그 돈은 어떻게? 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놀았죠. 평일엔 하고 주말에. 아 알바하고. 네. 그럼 알바를 하는 거네. 노는 게 아니네. 근데 알바를 해서 이제 자기가 쓰니까 그게 문제죠. 이제 BHC. 알바를 하는 노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W 이사님은 BHC에서 일한대요. 알바생으로.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알바 해야지. 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 할 게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 이 방에서 결국 제일 쓰레기가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없는 사람들. 제 바로 밑에 있는 코비치 사비치 저 새끼예요. 왜요 왜요 왜요? 저 새끼 토콘 3시 접속에 있죠? 아 잠깐만. 토콘 NPC죠? 아 저 때리지 마세요.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새끼라니까요 저 새끼가. 그만해 씨발 새끼야. 그럼 너도 이 사람들 보고 좀 뭔가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맨날 토콘에서 이렇게 무슨 망상 속에 살아가는 새끼 같아. 예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또 지랄한다. 여기 영화 그거 보셨나요? 그 아 애저TV야.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고 인셉션에서 아, 맞죠, 맞죠. 인도에서 그 이상한 뭐 이렇게 코에다가 무슨 마스크 갖다 대면은 꿈속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 새끼가 그쵸? 저 새끼라니까. 저 새끼 지금 인셉션 림보에 갇힌 새끼라고. 저 새끼 진짜 문제 있는 새끼야. 나 진짜 난 저 존마 진짜 불쌍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상시 접속돼 있으니까. 이 사이가 그 남자라고? 외람된 질문인데요. 예, 그 뭐 크루를 만든다 했잖아요. 예. 그럼 제가 지금 아프리카 가입해가지고 그 BJ 하면은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상관없어요. 아무나 신청 가능합니까? 네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약에 계정을 만들었어. 그래서 방송 켰어. 한 10분 정도. 예. 그러니까 BJ잖아. 그쵸? 네. 그럼 저 신청 가능해요? 와, 예, 상관없어요. 아, 잘릴까 봐 진짜 말을 못 하겠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매니저 선에서 걸을걸요? 매니저 선에서 걸은다고요? 아, 나 존나 아프네 예. 진짜. 매니저 선에서 걸으죠. 맞아요. 아, 매니저도 있으시구나. 예, 있죠. 있어요? BJ 하면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매니저한테 월급도 줘요?
아니면 그냥 주죠. 채팅 절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매니저랑 채팅 매니저랑 좀 달라요? 아 진짜 매니저? 채팅 매니저고 그냥 방송 보는 김에 좀 눈에 거슬리는 새끼들 좀 정리 좀 해달라 라는 느낌으로 주는 게 이제 매니저고 그게 아니라 현실 매니저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다 지급되고요. 네. 이야 다 월급 대단하신 받은, 분이네. 월급 받는 애들이에요. 사장님 나빠요. 홍수님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해주세요. 저 고2고요. 지금 일은 편집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요? 예. 누구 밑에 있어요? 코트요. 뭐래. 진짜예요. 아 진짜요? 아니,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왜 들어왔어? 형님한테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가 이 미친 새끼야. 아니 편집해. 아 여기 왜 들어왔어요? 편집자가. 하다가 심심해서 잠깐 쉬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 예 형님 사랑합니다. 아, 오늘 콘텐츠가 없었나 보네. 들어가 홍순이 들어가. 예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 편집자야 정마. 예, 홍순이 진짜 편집자 맞아. 아. 아 이거 좀 되게 궁금한데 그럼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으세요? BJ님? 편집자 3명에다가 현실 매니저 1명이요. 아니 편집자가 왜 3명이나 필요해요? 쇼츠 편집자 1명, 메인 편집자 2명. 그리고 현실 매니저 1명. 이야 그 편집자를 3명이나 쓰네? 그냥 1명 다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니마 존나 힘들어. 편집실 개 힘들어요.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을 잘 안 뿌려줘갖고 뭐 영세업자 같은 유튜버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유튜버들도 그거 못 잊어가지고 다시 알고리즘 어떻게든지 받아보려고 길을 쓰고 적자 나는 거 감수하면서까지 편집자 돈 줘가면서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어요. 워낙 유튜브에 연예인들이 판을 많이 짜놔갖고 알고리즘이 연예인들한테밖에 안 가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렇게 징징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도 인생에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 너 같은 개 병신년.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아 네, 그 코트님 그럼 궁금한데 그 편집을 할 때 그 편집 영상보다 그런 좀 SEO 그런 좀 키워드가 더 중요한가 봐요? 알고리즘을 좀 타기 위해서? 근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다른 분들이 대화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오케이, 너무 님이랑 아, 네. 아, 저랑만 대화하면은 좀 에바예요. 네네. 네. 아 네네. 네네. 미나님 반갑습니다. 렉 걸려서요. 아 정말 렉 걸렸구나. 알겠어요. 아니 저 W24님 네네. 그러면은 어디 사세요? 저 서울이요. 서울? 네. 그러면 배달만 되는 BHC에 있는 거예요? 아 네. 닭 존나 잘 튀기겠네. 프로 닭. 애저 아니랄까 봐 또 닭 냄새 맡는 거 보소. 닭 1,000원은 보통아. 아 저 근데 잠시만 저 한마디만 해서 남자 아니에요 진짜. 아니 남자 아닌 거 다 알아요. 남자 아닌 거 알고. 아니 여러분들 아까 내가 다 했잖아. 근데 마음 존나 아픈 거야 씨바. 아 근데 약간 말할 때 씨바 할 때 목소리 갈라진 거 보니까 X같네. 죄송. 담배 피는 여자 같네. 네 죄송해요. 아 담배 태우세요 W님? 아 지금은 안 피고 있어요. 아 목소리 살짝 갈라진 게 약간 씨발 똥냄새 생각나는데? 하루에 8개 펴요. 아, 방송 중이라서 뭐 어떻게 뭐 하시는 게 없으니까. 안장님 저는 하루에 18개 펴요. 아까 남자 목소리 일부러 낸 거예요. 아니 남자 목소리 아까 그 낸 것도 아니고 어설프더만. 별로 난 그거 안 꽂혔는데 여러분 이상한 데 꽂혔네. 이 새끼 남자예요. 아 여자예요. 아니 채팅만 계속 저러길래. 아 여자 그냥 일부러 그냥 낸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여잔지 남잔지 확인 작업 거쳤잖아. 화장품 브랜드 뭐 쓰냐 그랬더니 새끼 바로 나오더만. 반장님 전 18개 펴요. 방금 얘기한 저 새끼에 비해서 여자로서 구실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애예요. W24는 아니에요. 저도 구실 할 줄 알아요. 너는 림보에 빠진 년이잖아. 예? 어? 근데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코비치 사비치님? 그냥 어그로 끌라고 저질을 하는 코비치 사비치님. 그러니까 목소리가 원래 그래요? 설명충 아저씨님 어깨에 손 올리지 마세요. 죽 같아요. 아,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세요? 아 어깨에 손 올리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시냐고요. 누가 네 어깨에 손을 올려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꺼져. 꺼지라니까. 뭐 네 여자라고 누가 생각하지도 않아. 여기서. 꺼지라면 꺼져야 되는데 조용히 할게요. 다들 너무 격양되어 있으세요. 네 미안합니다.
네네. 조금만 야원해주세요. 예. 아니, W 이사이님. 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봅니까, 이사이님은? 저 근데 알바직이라서 평일밖에 안 해보니까 주요 포함하면 120? 130밖에 못 봐요. 120, 130? 네. 그럼 뭐 모으세요? 아니면 그냥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나요? 다 모은다고는 모으는데 잘 안 보이네요. 아, 네, 저는 돈 모으지 마세요. 돈 모으지 말고 배우세요. 거기서 요즘에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 닥치라니까 사회적으로 무시를 못하는 이 쓰레기 새끼야. 아, 네, 진짜로. WD 요즘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 지금 추세예요. 배워. 어떻게 돌아가야 돼? 솔직히 W사이가 배울 게 뭐가 있노? 아니, 왜냐면은 그냥 뭐 거기서. 그냥 그 기름에다가 그냥 닭 넣어가지고 닭 튀겨가지고 하는 그냥 거의 반복 작업 그냥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아, 아니지. 근데 직접 눈으로 사설을 하잖아. 보잖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그거는 전 생각이 좀 다른 게 유튜브로만 봐도 충분히 그 과정을 알 수 있어요. 맛은 한 끗 차이에요, 방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배울 만한 일은 아니지. 닭 튀기는 거 그거 계속 해가지고 뭐 그게 뭐 경력직이 쌓일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 그 회사 면접 보러 가서 저 닭 튀기다 왔어요 하면은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차라리 얘는 그걸 해야지. 그 자격증 같은 걸 따야지. 이제 동물원... 아,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자격증 뭐 하려고요? 4개 IT큐. IT큐? IT큐 뭐임? 컴퓨터. IT큐 컴퓨터예요. 어. 시방 면접 볼 때 그 프리패스 아니에요? 보통 할 거 없고 존나 24까지 막 놀고 이런 여자애들을 한다는 게 이제 준비한다는 게 거진다. 약간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병원 코디 아니면은 그 뭐지? 그 애견 미용. 애견 미용 맞아. 이런 거. 그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 거진. 아, 배고파. 뿌링클 반 마리 먹고 싶어요. 닥쳐 주세요. 네. 아, 근데 고비치 님. 네. 동땡이. 예? 똥땡이에요? 그 전망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저 새끼는 인터넷에 표류하는 그냥 하나의 쓰레기야. 아, 그렇게 말 심하게 하지 마세요. 님도 쓰레기 오염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스티로폼 같은 그냥 표류하는 쓰레기 새끼니까. 님은 그 쓰레기 속에 애저잖아요. 언어 기능 탑재된 쓰레기 새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님은 그 쓰레기 속에 같이 뒹구는 애저잖아요. 내리면 그만이야. 거지 같은 년아. 네. 올 때마다 토크온에 접속이 상시 접속.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타입. 몇 년 전에도 봤어요, 저 새끼를. 근데 저 새끼 왜 혐오하냐면 변함이 없고 그냥 보통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예? 이렇게 너무 내가 너무 처진 것 같다. 내가 너무 노는 것 같다. 그래 하면서 약간 좀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 병신은 위기의식 같은 게 없다니까요. 뒷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토크온에서만 살아가는 거야. 제일 무서운 부류. 인생 내던진 새끼잖아. 근데 저분 돈이 있으신가? 저렇게 아 근데 그 볼 때마다 뭘 드시고 계시더라고. 아, 가장 인생을 즐기는 분. AS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AS님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경기도 24살입니다. 경기도 무슨 일 하세요? 저요? 그냥 물류센터 뛰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알겠습니다. 다시 올릴게요. 예. 근데 아까 좀 대체적으로 광장님은 남자한테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여자랑 이렇게 좀 이야기만 하시네. 당연한 거 아닌가? 개소리야. 니들 하나하나 다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고 개새끼야. 여기서 다 관심을 다 두고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인지 물어봤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딱 말해보세요. 지금 WM 같은 그 관심이 제일 많잖아. 여자한테 관심 없어 이 병신 새끼야. 이 WM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우리 떨거지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반장님. ITQ가 초등학생도 따는 파워포인트 같은 거야, 여러분들? 아, 진짜로? 네네 맞아요. 그럼 뭐 격리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겠네? 아니 자격증은 일단 따놓으면 주택을 해가지고 막. 아 자격증 그냥 이거저거 그냥 줍줍 하는 거네. 네. 줍줍. 아 참 대한민국 살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얘기를 다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다들 직업적인 만족도는 없으시죠? 아, 저는 만족도 있습니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직업이라는 게 의미가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 다들 돈 벌려고 하시는 거야. 예, 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분도 살짝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밌진 않죠. 솔직히 뭐 불판 닦는 것도 아니면은 뭐 그 대 파는 것도 나름의 재미를 찾는 거죠. 그 안에서. 아, 그 안에서 불판 닦으면서 소소하네.
잘도 아, 그거... 재미가 있겠노. 아 그냥 불만 닦으면서 욕하면서. 아니 잠깐만. 되겠는데? 야 보뚱아. 아 예예. 예. 저 사람들은 저게 직업이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너는 직업도 없는 병신년이. 아니 근데 반장님처럼 그렇게 인터넷에서 하면 재밌는 인터넷에서 있겠는데. 그냥 떠다니는 갠지스강의 표류하는 쓰레기 똥자루에 불가능한 인간 네가 저 사람들을 재미있겠노 없겠노 하면서 네가 뭔데 네 잣대로 평가해? 난 저 사람들 다 존중하는데 너처럼 직업도 없고 이룰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병신년이 저 사람들을 왜 평가하냐고 임마. 어? 제 통장 잔액 얼마 있는데. 아 그 병신이라니까 이 새끼. 아 진짜? 예. 야야야. 아 반장님 저 좀 그만 병신 만드세요. 아니 네가 병신 되려고 하잖아요. 남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W 이사님 목을 좀 쫄라봐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예? 뭔 소리? 아 목소리 어떻게 내는 거냐고 하길래. 아. 예. 원래 목소리 내봐. 원래 목소리. 아, 저, 원래 아, 절대. 아 저 새끼는 어. 그냥 병신이야. 들어보게 아 그만하니까. 아 씨발 씨발 진짜 씨발 이 씨발 진짜 씨발. 어쩌라고. 아니야. 와. 오. 책상 맞지. 책상 쳤는데 저 새끼 잘 못 사는 새끼네. 아 사람 남만 하나 씨발 말아봐. 책상이 약간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PDF인가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나무들 톱밥들 모아가지고 압축시켜놓은 나무 특유의 쿵 때렸을 때 소리가 있거든요? 저는 봐봐요. 여러분 봐보세요. 저 새끼 내릴게요. 저는 쿵 치면은 비슷한 소리 나네. 아니 책상 소리 별거로 다 트집 잡아서 개질하던 아, MDF 맞아 MDF. 아니 근데 코비치님 근데 내 책상 왜 이러지? 내 거 바오밥만으로 나무로 만든 건데. 코비치님 통장 잔액이 혹시 얼마 있어요? 또 500원이요. 500원이요? 아 저 새끼한테 이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니까. 쟤는 질문 자체를 방어 기제가 일단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해. 그래서 그냥 토콘에 사는 그냥 진짜 약간 NPC 같은 걸로 병신을 쳐주면 되죠. 아니 근데 고민진님 아, 뭐 현실적인 그렇구나. 부분을 건드리면 바로 터져버리네. 야 너 책상 이렇게 해봐. 아 책상 병신같아. MDF나무 쓰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래. 알겠네. 근데 아까는 PDF 아니었어요? 아니 PDF가 PDF 말고 예. MDF. 네. MDF가 이제 그 싸구려 책상. 예. 예. 어. 그럼 PDF는 뭐죠? PDF는 뭐 내가 말 잘못했나 보죠. 이 빨라마. HWP도 괜찮던데. 몰라요. 네. 아, 진짜 억까할 게 없으니까 이제 책상 갖고도 억까 하시네. 억까가 아니라 사람 구실 못하는 새끼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람 구실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봤노? 본 건 아니지만 네가 정황상 그렇잖아. 들어올 때마다 토크온 하고 있지? 어? LI 상상력 풍부한 애자야. 이 LI 상상력만 풍부한 애. 귀여운 척 해갖고 어떻게든지. 아 저 병신 같은 년. 모니터 너머에 어떤 괴물이 있을까? 바바리 아니에요. 어떤 괴물이 저 헤드셋 쓰고 나한테 저지랄 할까? 존나 역겨워. 자격증 이거저거 줍줍한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방장님도 나중에 노후 데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의 노후 데뷔는 일단은 방송을 일단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 방송할 거예요. 50살 넘어서는 이제 또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50살은 너무나도 먼 미래죠. 50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니는 그럼 씨발라마 지금 50살 준비하냐? 니는 준비해? 저는 아니, 근데 아직 안 하죠. 지금 당장에 육개장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방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좀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이제 프로게이머 준비한다고 했던 사람이죠? 예, 다딱이에요. 와... 오빠 같다 진짜. 저 아닌데요? 전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미남님이었구나. 아, 미남님이 그 불판 하시는 분이구나. 아 불판은 접니다. 아 불판 스위트홀. 미남님 뭐예요? 아니 왜 제 직업 가져가세요 미남님. 미남님이 뭐 하세요? 아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그 한남 그 새끼가 닉네임 바꾸고 미남으로 바꾼 거구나. 아 아까 그 새끼구나. 알바한다고?
여기서 불판하는 애가 제일 낫다고? 제 서빙 맞지? 솔직히 딱 그 고정급이 있잖아. 고정 지급되는 돈이 있으니까. 예, 저는 기본급이 280입니다. 그니까 그거 존나 괜찮아 보이는데. 어차피 그 기계가 다 해주겠지만 일단 무거운 불판 나르는 건 사람이야 될 거 아니에요. 탑차에서 날라갔고. 그게 탑차에서 박스를 내리는데 그 한 박스씩 날라가지고 그거를 닦는 거예요, 에어건으로. 아, 그 자리에 앉아갖고? 예. 어, 야무지다. 그리고 이제 두꺼운 거 같은 거는 기계로 돌리죠. 기계로? 오, 네. 개야무지네. 방장님도 그런 건 어떠세요? 뭐요? 일일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아, 사이버 컨설팅 하지 마세요. 신 새끼가 무슨 나한테 자꾸 컨텐츠 추천해. 아, BJ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네가 BJ 하세요, 그러면은. 개소리 하지 마시고. 방장님. 예. 네. 아, BJ예요, BJ? 예. 뭐라고 치면 나와요? 애저 TV요. 아, 그래요? 목소리가 코트 닮으셔가지고. 코트 맞고요. 아, 그래요? 예. 이 새끼 내렸는데 아직도 안 나가네. 너 왜, 뭐 때문에 이 방에 계속 뭐야 눌러붙어 있는 거야? 껌딱지 네? 새끼 마냥? 마땅히 갈 땅도 없고 그냥 좀 있으면 안 됩니까? 하... 저렇게... 아, 근데 코비치님 인스타 하세요? 예?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 예? 아, 아까 말했잖아. 자기 뭐 물어보면 무조건 오류 나온다니까. 오류? 근데 왜냐면 현생을 저 새끼는 아니 저 새끼는 현생을 지운 새끼야. 근데 인스타가 아니라 인스타 킬로그램 아니에요? 예? 약간 결계가 쳐져 있는 느낌. 예? 어, 결계 쳐져 있어. 맞아. 마법 결계. 어, 예? 뭐 나이 물어보면은 예? 예? 이 지랄하고. 병신. 존나 불쌍하다. 아, 이상희님. 네. 오늘은 출근 안 하세요? 아, 네. 주말엔 안 해. 아, 주말은? 근데 불쌍하면 뭐 지가 거둘 거야? 왜 오지랖이지? 아, 좀 안 듣고 싶은데 이제 조용히 해주시면 그쵸, 맞지? 여자도, 같은 여자도 싫어한다니까. 보적보 하지 마세요. 아, 보적보가 아니라 그쪽을요. 아니, 자적보 하지 마세요. 자적보. 자적보고 보적보고 아니, 그쪽을 적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자적보를 하건 너 자체를 경계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해, 저 W24는. 정말? 네, 맞아요. 그럼. 기운는 날 개초 맞게 나 뿌링클 먹고 싶어. 어, 오세요. 사드릴게요, 그럼. 그러니까 보나마나 뚝배일 텐데. 뿌링클 먹고 싶어 해놓고 지금 너 문 밖으로 세 걸음은 나갈 수 있냐? 햄버거도 아주 뒤지게 좋아하네 이거. 아, 근데 좀 가슴이 아프네요. 코비치 사비치님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가슴이 아프지요? 네. 지병이 있으신 건데. 맞아요. 과대한 체구 때문에 현실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난 별말한 것도 없는데 숨도 안 쉬었는데 지랄이야. 왜 그래요? 몇 킬로야 너? 또라이예요? 야, 사비치야. 아, 또라이예요? 너 몸무게 몇 킬로야? 또라이예요? 몸무게 159kg네 이 쌍년 이거. 닥쳐 혓바닥 길 새끼야. 야, 이 개랑따이 같은 년아. 아니 근데 외모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터져버리네. 뭐라는 거야. 생긴 거는 킹콩 플러스 고릴라 플러스 그냥 아따맘마 씨발이야. 친구 없는 새끼야, 닥쳐라. 너는 친구 있냐? 너 엎드려 뻗쳐봐, 사비치야. 예, 엎드려 뻗쳤어요. 우산으로 뒤지게 패버리게. 안 기마디? 아, 씨발. 아, 타격감 없는 척 하는 것 같아. 저번에 아... 봤을 때 그 마라탕 5만원어치 시켜 먹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좆돼지 새끼네. 너 병신아. 너. 야, 내려가. 그래, 내려가 있어라. 밑바닥은 이제 개쓰레기 같은 년. 그래, 개집에 들어가 있어. 흑수저 집안 딸년. 방금 왜 이렇게 텐션이 낮으세요? 예? 텐션이 왜 이렇게 낮으세요? 알바노 씨발라마 나가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천안에 사는 20살이요. 목소리 약간 컨셉 같은 거 빼주세요. 재미가 없어서. 재밌으면 받아들이는데. 예. 아니, 저는 천안 사는 24살이요. 이 지랄하니 존나 역겨워요. 저 원래 목소리 이런... 나가 이 씨발라마 그러면. 나가. 스티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는 26살입니다. 마이크 너무 크시고요. 예, 무슨 직업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생산직 다니고 있습니다. 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어, 그 수입차에 이제 자동차에다가 이제 스티커 라벨 붙이는 작업하고 있어요. 오,
이제 뭐 직업이 미국 있으시네. 네네. 코비치, 사비치 저 새끼 빼고 다 있네 직업이. 직업 없다고 갈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새끼 존재가 너무 싫어요. 저 몇 살인데 쟤? 몰라 모르겠어요.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20대 후반이라던데요. 저 새끼요? 방장. 예. 방장. 어, 알바. 아 나요? 예예. 아 제 나이요? 예예. 나가 이 씨발 새끼야. 저 새끼 아까부터 은근히 은근히 반말하네. 고래학살자 영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약간 좀 그 래퍼 저기 같은데요? 래퍼요? 예. 누구야? 이거 누구지? 그 사람 있잖아. 윤문식 아니에요? 아 뭐 윤문식입니까? 아니 그 있는데? 일리네요. 어 일리네요. 그렇지. 더콰이어. 아 더콰이어. 더콰이어 같은. 더콰이어시요? 예. 감사합니다. 극찬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소개하세요. 네 저는 이제 부산 사는 28살입니다. 부산 28? 예. 아 반갑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일 간뒀습니다 이번 달에. 아 이번 달에. 어 축하드립니다. 쉬고 계시는구나. 네 신지 한 일주일 좀 넘었고요. 일 때려쳤고요. 적같아가지고. 네. 자랑이다. 자랑이다. 유일한 자랑이죠. 뭐야 이 씨발놈이. 네. 너는 일 때려칠 용기도 없는 개 그르지 새끼잖아 이 씹새끼야. 일 그만두면 밥 먹을 돈도 없는 버러지 새끼야. 새끼가 이 씨발 새끼가 말해. 어, 말 잘하네. 사람 잘못 건드렸는데? 어. 네. 병신 같은 새끼가. 근데 자랑이다라고 한 새끼 진짜 좀 역겹네. 그렇죠. 남의 그런 아픔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이다 이러면서 비꼬냐. 아, 근데 일을 그만두는 게 왜 아픔인 거죠? 부러운 거죠. 저 개새끼는 집에서 일 안 하고 집에서 밥만 처먹고 엄마한테 등짝 존나 처먹고 눈치나 보고 하니까 병신 새끼가 일 그만두지도 못하는 거죠. 지 자러 성인인데 병신 같은. 알겠습니다. 나이... 일단은 서로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자기 일이 있고 내가 네. 내 자신을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내가 무슨 일 한다 무슨 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존중합니다 이 방에서.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하는 게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덜 한심하잖아 병신아. 뭐 한심하고 안 한심하고 안 한심하고 아 말이 안 돼. 안 한심하고를 어떻게 따져요?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토크온이니까 여기서 놀면 그만이다. 예. 근데 코비치님. 예? 그 턱 밑에 뭐 방지턱 있어요? 뭐 발음이 자꾸 되네. 어, 확인 좀 해볼게요. 어? 없는데. 아, 씹새끼네요 저거. 아, 그런 없네. 목소리 들었는데 씨발 자식이네요. 씨발 자식. 네. 근데 왜 쟤는 내 방에서 계속 기생할까? 내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약간 쎄한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기생충입니다. 저 새끼 네. 방송에 목소리 좀 나오게 해가지고 찐따 같은 남자애들 좀 약간 어? 접속에 있으면은 어? 님 코트 방송에 봤어요. 아 맞아요? 헤헤 이 지랄 해가지고 어떻게든 기프티콘 같은 거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어쩌자는 약간 좀 순진한 남자애들한테 기프티콘 같은 거 얻어 처먹어갖고 삶 연명하는 새끼 같은데? 아 개병신 거기까지 생각했을까요? 아 토크온 탤런트네.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코트님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알아요 씨발 자식아. 넌 뭐예요? 넌 뭐예요? 그냥 목소리 자체가 이 씨발 자식아 토크에서 변해가지고 빛이 아 그래 안 컨셉질은 컨셉질을 너무 한다 이거지. 컨셉질하고 그렇죠, 네가 그렇죠. 너한테 컨셉질에 갇힌 새끼 같다 이거지. 토크만 키면 미친년이 변신을 해버리네. 이게 토크온이 너 입장에서는 그냥 너는 그냥 네 시간 죽여주는 하나의 매개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외로움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진짜 플랫폼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새끼들이 병신이라 그런 거지. 너 같은 새끼들. 어쩌라고요 근데.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들으라고.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또 들으라 하네. 난 듣는 게 싫더라니까. 아님 뭐 듣네. 아니 현실 부정 존나 하네. 아니 뭐 니 알아서 써. 내가 토크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면 활용하는 건데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그냥 불쌍한 새끼 같아. 노숙자 보는 거 같아. 전화 한 몇천 년 만에 보는 거 아니 그니까 뭘 몇천 년 만이야 걔 병신아. 니 할 때마다 항상 들어와 있는데 그냥 서울역 앞에 아, 지나가고 있으면은 익숙한 노숙자 보는 거 같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니까 내 말 들었어? 익숙한 노숙자 보는 거 같다고 했던 거?
미친년 순간 팔뚝강이니까 자기 목소리 나오네. 아 뭐라고? 저도 그러면 저도 느낀 점 말해봐요. 네가 나에 대해서 느낀 점? 예. 해봐. 오호. 내가 느낀. 나 내려버리면 그만이야. 듣기 싫어. 어 듣기 싫어. 아 진짜. 다시 올릴게 올릴게. 말 안 할게요. 어 하지 마. 삐지려면 삐져라. 형 나 삐졌어. 전현승은 아... 진짜 목소리 나왔거든요 방금 좀 전에 한 번. 맞으니까. 나 완전 삐져서 얼굴 토마토 됐어. 아 첫상이 벌써 100마리나 내려줘. 저렇게 계속 보기 힘들 텐데. 그건 좀 좋아. 뭐가 좋아? 존나 역겹다. 근데 진짜로. 내가 이겼어 형. 아니 코비치야. 이발족 같다. 난 코비치야. 너는 근데 진짜 좀 진지해지면 안 되는 약간 그런 그게 있는 거야? 병이 있죠 그냥. 아니, 사람 말을 들으려고 안 하네. 보세요. 방어 기제를 여기서만 치는 거야? 아니면 현실에서도 막 너한테 잔소리하는 두 분에게도 치는 거야? 두 분이면 엄마 아빠를 말하는 거죠? 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석하면 내가... 되죠. 쑥스러움이 좀 많나 보죠. 너 보호자 있냐? 보호자 있어 보호자? 내 보호자는 코트님 아니신가요? 아 병신생. 아 유기견 아니에요? 미친. 6개월 중에 6개월이 개 창년이네 저거. 아 창년은 좀 아니지. 아 그거 아니지. 아니지. 창년. 여러분들이 싶은 게 그거였고 저는 창년이래서 창년. 아 자, 오케이 오케이 창년은 되는데 창년은 아니지. 아,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싶었나 보네. 저 시발년한테 하는 말을 누가 그렇게 해주길래. 아 그건 아니야. 창년은 좀 아니고요. 예 좀 손 넘었다. 상년이라고 했대. 상년. 형님은 지능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욕을 많이 하시네. 욕이 나와요. 너 같은 년을 보니까 그냥 저절로 나와요. 이 씨발 자식아. 족 같은 자식아. 수준 떨어지는. 수준 떨어지기에 그냥 너한테 욕하고 이 씨발년아. 손가락질 받을게요. 너한테 욕하고 이 씹새끼야. 그냥 벽. 네가 나가 이 개새끼야. 아 이 새끼 너무 가오잡네. 씨발놈이. 와. 정신 같은 게. 아 왜 이렇게 가오잡아. 와 내가 이겼다. 와. 아, 너무 과몰입했어 저 새끼. 저런 새끼들이 찐따야. 거울치료 되네요. 몇 번 웃어주니까 그냥 재밌는 줄 아네. 불쾌하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말 없으세요? 마이크가 안 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24살 요리사예요. 뭐? 요리사요. 요리사요? 아, 네. 아 님은 또 비룡이에요? 비룡. 요리사라고요? 뭐 무슨 중국 아저씨야? 한식, 아저씨 중식, 일식, 양식 있잖아요. 아 네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호텔에요? 네. 어디 호텔이요? 아 그거는 말 못하고. 몇 성급이요? 5성급이요? 네네. 오. 근데 뭐 손님이 남겨놓은 잘못된 음식 쳐드셨나 씨발놈이 말 존나 말게 못 알아듣네. 개답답하게 얘기하네. 아니 호텔에서 요리할 정도면 그래도 그 저기 주방 안에서 키친에서 다른 요리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소통이. 나 이 새끼 구라 같아. 발라드 여러분들이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주방에서 국자를 존나 대가리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그 셰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배달 아닌가? 김밥 좀. 요리할 때 기를 너무 많이 빼서 토크온 들어오면 오히려. 다 재미 없어 닥쳐 병신아. 아 예. 님 구라죠? 아니 구라는 아니고요. 그 해상 레스토랑에서 일하네요. 서빙 할 것 같아 서빙. 웨딩홀 같은 거? 아니 요리하고 호텔 5성급 호텔에 있다 그러는데? 저분도 살짝 턱이 뚫렸나? 말 잘 못하네. 그러니까 꽃으로 치워줘야 되겠. 저기 어떻게 요리사야 병신새끼. 그러니까 나가 이 개새끼야. 불쌍하다. 토크홈 와서 스트레스. 너도 나가 이 개새끼야 그러면. 저 새끼 다시 풀게요. 예. 네. 근데 뭔가 시원하네요. 주방하고 다시 하니까. 네. 다시 들어오겠죠, 미친년. 아, 안 오면 뭐 내가 해야죠. 뭘 하시게? W 이사인님. 컨셉. 네. 아. 그러면 인스타 하세요? 아, 하긴 해요. 아, 하긴 네, 한다.
하죠, 하는데. 아, 팔로워나 이런 거 좀 딸려서? 아, 저 팔로워, 잠시만요. 몇 명인데요? 저 별로 없는데. 아이요. 462명이요. 오, 462명? 그냥 일반인 딱 그 정도 되지 않나? 네. 자, 인티제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경님. 예,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반입니다. 인티제이님, 예? 자기소개하세요. 아, 저 서울 살고요.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세요? 31이요. 31,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영업은 어떤 거 하세요? 저 음료 제조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음료 제조요? 예. 어, 음료 카페 제조. 하고 있습니다, 카페. 아, 카페. 아, 그럼 카페를 운영하신 거 카페 사장님이시네? 뭐 아직 익숙하지 않긴 한데 그런 말이 모르는 거야. 비용신화 사장님이냐고. 아니 갑자기 누구하세요? 바리스타면 바리스타, 사장이면 사장. 뭔가 사장이에요, 직책이 정확해야지. 사장. 아니 사장인데 제가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그럼 초보 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맞아요, 초보 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새끼 좀 이상한 새끼인데 그냥 카페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무용인데? 자영업자예요. 음료 제조예요. 음료 제조.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 뭐 사장이라고 하기에는 뭐 뭐야 병신 새끼. 그러니까 사장 맞는데 어색해가지고 그 말이. 약간 여기 사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예. 그렇죠. 올해 시작했습니다. 올해. 아휴 한심하다 한심해. 아니 저렇게 말재간이 없어서 카페 사장 어떻게 하노. 매장. 매장 위치가 어디예요? 매장 강산에 있습니다. 거기 알바 정보 검색 안 해야겠다. 책 많이 읽으세요. 책이요? 책을 읽어야 돼. 아, 저 토크는 오랜만에 아니야, 아니야. 책 읽는 거는 스피킹 능력에 더 도움 1도 안 돼요. 스피칭에 도움 1도 안 되고 책 읽는 것보다는 사람을 일단 좀 만나야 돼요. 예. 맞아요. 사람 좀 안 만나. 말을 하는 건 언어 능력은 내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읽는 하나의 그거기 때문에 사람 네. 만나고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늘어요, 말은. 그럼 아침부터 후원 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좋은 사장이 되려면, 좋은 리더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고 있네. 아니, 사장도 안 해본 사람이 떠나서. 아니, 사장도 안 해본 새끼야. 네가 어떻게 알아요? 그니까요. 그니까. 아니, 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제가 제 사장이죠. 아니, 캐나다에서 물건 떼가지고 그냥 물건 붙여주고 그거밖에 안 하면 뭘. 그게 이게 그건... 말이 쉽지. 여러분도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현실 쌀먹이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래, 뭐 어쨌든 거상이지, 보따리 거상. 장사든 뭐든, 보따리 장사든 뭐든. 여러분들 뭐 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지금 만들어가지고 개설해가지고 뭐 물건 판매하면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기본적인 마케팅을 모르는데 어떻게 판매할 거예요? 아 진짜 족같다.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가지고 존나 산 다음에 보통아 예? 죽으면 안 되냐 그냥 진짜. 아니 생명이 너무 아까워. 진심. 지금 죽을게요. 아씨. 아, 진이 되셨네. 열받네 진짜. 쟤. 그냥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냥 스티로폼 같은 저런 표류하는 인생이 제일 역겨운 새끼인데 되게 좋다고 살고 있는 전마도 진짜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니 좀 불쌍하네 진짜로. 진지한 대화도 불가능한 새끼. 왜 스스로 미치야 가공처럼 행동하지? 근데 확실히 그 점심밥님 있으니까는 방 분위기가 다시 좀 살긴 하네. 예. 어쩌라고요? 진짜 텐션이 높네요. 빙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말 없으면 어쩌라고요? 어쩔까요? 네? 네? 이지라라고. 아니 방장님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냥 저 방송하고 있어요. 아 유튜브 하시나요? 예, 둘 다 둘 다. 아프리카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아 근데 꽤 오래 하시네요 지금 새벽. 아니 아침 7시인데 그러네? 아니 누가 별풍선 2,000개 주길래 더 했습니다. 우와! 살 빠지겠는데? 2,000개면 얼마예요? 22만원인가? 일걸요? 오. 아니 수수료 떼고 뭐하고 하면 한 16만원? 17만원? 그리고 또 이제 세금 떼고 하면 뭐 한 10만원 되겠네 그쵸? 아니죠. 아니죠. 그 정도 아니고 그것까지 아니에요? 약간 마이님 뭐 BJ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 BJ 관심 없습니다. 야, BJ, 저 사람이 BJ 하면은 사람들이 지겨워서 보겠냐? 보통아. 그러니까 BJ 안 한다고요, 점심반님. 히발려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명만 존나 하는데 재밌겠냐? 여기 떠돌리세요, 히발려나. 예? 야, 설명만 존나 할걸? 보통아, 꺼져, 그냥. 아, 죄송해요. 응? 아, 노답 새끼. 제 말이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 왜, 사과해야지. 인스타 얘기하다 왜 일로 갔노? 아이씨, 빠지고. 아니, 그, 이라인이 인스타그램 있으시다고. 아, 네, 얘기해. 근데. 네. 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좀. 아, 인스타? 비키니 사진도 있나요, 혹시? 과장님, 아, 원래 이 방을 만든 게 그 크루 뭐 인터뷰 뭐 연습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 네.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그냥 토크는 자연스럽게 저기 하는 거지 뭐. 아, 저기 아니, 하는 그, 거야? 아니, 그 비키니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안 돼요? 뭘 비키니 사진을 왜 올려, 이 병신아. 아니, 궁금하잖아.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네. 여자한테는 비키니 사진 올려달래. 또라이 새끼는 그러면은 아 그럼 넌 안 볼 거야? 아 그러면 아 잠깐만 그러면 제가 비키니 아, 사진 올릴 테니까 그 발가락 물고 사진 찍어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와우. 아 그러면은 비키니 사진 임선이야? 보내줄 수 있어요? 네 그럼 발가락 물고 사진 찍어서 올리셔야 돼요. 엄지발가락으로 양쪽 발가락 다 입안에다가. 와 아, 힘들겠다. 그거를 보내주면 비키니 사진 보내주실 거예요? 아네 해드릴 테니까 아, 나 진짜 할 수 있어. 어, 해보세요. 발가락 빠는 게 뭐예요? 아 해보세요. 아 취향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네 해보세요. 먼저 아, 사람과 해보세요. 사람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 네. 저는 비키니 입고 그러면 발가락 물어도 돼요? 아 미친 새끼들 사진 눈 빨뜨고 뭐라는 거야. 아 존나 인도 새끼들 같다. 인도 새끼들 같다. 인도 새끼들. 누구한테 인도로 왜 무시를 하는 거죠? 없어지네. 인도 남자들 같다고요. 종친 새끼들. 아, 갑자기 W님. 네. 네? 사진 올리지 마세요 그런 거. 아, 안 올리죠. 네, 맞아요. 열받아서 해본 말이에요. 안장님이 저 말 왜 하는 줄 알아요? 보고 싶단 뜻이에요. 아, 스컴프리 하세요, 자꾸. 아니, 말고요. 아니, 근데 이 씨발려나 왜 자꾸 이런 거를 다 하세요. 아, 죄송해요. 아이고. 보통이 개같이 까였노. 예? 저한테 욕한 거예요? 응. 아이고, 순간 화났네. 야, 이 수박려나. 뭐냐? 왜 욕하냐, 나한테. 아, 니가 근데 좀 욕. 하고 싶게 하잖아 행동이. 내가 왜 뭐 왜 뭐. 아 진짜 약간. 아 그, 100개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나이다? 나이다 나이다 뭐. 근데 이거 그 별풍선 쏘는 그 심리는 뭘까요? 되게 그 궁금하네. 재밌어 이쪽 인터넷에서 약간 이런 거죠. 그 님 물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거는 내가 이제 뭔가를 받고 이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하는 거잖아. 재미를 파는 거죠. 재미를. 아, 이것도 이제 재미를 보고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시청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청료다. 어. 네. 넷플릭스 때 볼 때 월 정액제 결제하는 거 마냥. 그러니까 이제 님은 누누TV 보시지만 시청료 내시는 거죠. 누누TV요? 예예. 예. 그게 뭐죠? 모르면 닥치세요. 지만 아는 것만 얘기해놓고 물어보니까 닥치라고 하노.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야, 점심 봐봐요. 내 편 들어줘서 고맙다, 야. 이 편 든 거 아닌데? 아니, 내 편 들어줘서 고맙다, 야. 그건 아닌데. 야, 그래, 야, 모르면 알려드리면 못 그러세요. 모를 수도 있지. 알았어요. 너한테 알려주기 싫겠지. 몰라서 죽겠다. 응? 병신들, 나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존나 재미없네. 어우, 너 재밌어. 코트님 말 없으니까 바로 중요하지. 아, 코트님이래요? 네. 근데 코트님은 진짜 얼굴만 봐도 재밌어요. 존나 뒷북이네. 반장님 때문에. 알면서 왜, 알면서 왜 자꾸 모르는 척 하지? 아니, 근데... 설명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코트님 왜 근데 방송 중에 비키니 사진 보세요? 다른 거 보고 있어 임마. 닥쳐. 말 걸지 마 개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 계속 어디 보고 계시길래. 죄송할 짓을 하지 말라니까. 닥치세요. 뽀뚜를 아. 받았냐나. 아
여러분들 다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재미없다고 우리 이렇게 모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예. 아 관심을 좀 줬는데 병신들. 아 코너 새끼들은 답이 없네. 언제나 좋은 매개체라며요. 원래 반장님이 저렇게 밀당을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밀당? 욕했다가 칭찬했다가 욕했다가 칭찬했다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지. 일관성이 없으세요, 반장님.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봐. 좀 일관되게 사과하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지. 너무 감정적으로 좀 뭔가 지나쳐가지고. 도움이 된 이유가 너 때문이야. 조금만 좋아하면 아 이 새끼들 그냥 이렇게 쓰레기 새끼들. W 이사이님. 네. 저한테 쪽지로 인스타 아이디 좀 줘보세요. 들어가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공개. 그래 그냥 아까 처음부터 그냥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더 쉬웠잖아. 미안 거야, 미안 거야. 씨발라만 내가 보고 싶었는데 용신 새끼야. 그러니까 아, 처음부터 보고 싶었잖아. 저 공라가 되면 저 진짜 바로 유서의 코트님 이런 식으로 경동맥 모나베 불편으로 첫째부터 다 달할 거예요 진짜. 개인 정보는 그거는 네가 고소하면 내가 오히려 속되는 상황이니까. 적으로 안 돼요 그거. 그거는 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창에서 띄워서 본다는 거야. 예, 광장팀은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진짜 못생겼는데.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아요, 못생긴 거. 닥쳐, 씨발년아. 아까 자꾸 시비질이야, 진짜. 똑같은 거야. 사무소. 못생긴 거 아는데. 아, 나 쪽지 거부 풀었음. 나 보내줘봐. 지옥에서 온 윤띠윤 나와랑. 닥치세요. 아까부터 시비질이야, 개병신년이. 아, 미안해요. 보내주세요. 아, 코트님 좋겠다. 뭐가 좋아? 비키니 사진 볼 수 있잖아요. 없는데? 꺼져 저 새끼 자꾸 비키니 언급하는 새끼 존나 역겨.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새끼. 생각해야지. 음흉한 새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맞아. 보내보세요. 보냈는데 안 갔나요? 아 오케이 왔다. 잠시 어딨지? 떴다. 왜? 방송화면에 떴어요. 아 이거 약간 0.1초? 잠깐 나온 건데. 잠깐 나왔는데 제가 기억해 버렸네요. 제가 바로 검색해 볼게요. 뭔데요? 예. 안 알려줄래. 마이님 남이 안 나오는 걸 그렇게 봐야 돼요, 마이님? 마이님은 N으로 시작해요. N으로. 저런 메뚜기 새끼 때문에 방송이 망하는 거예요. 아 진짜 조립이 좋다 성격.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님이 그렇게 한 번 더 자각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이 문제의 원인의 제공자는 코트님이잖아요. 네. 마이님, 지금 2,500명 시청자가 보고 있는데 이 중에 그럼 나밖에 못 봤다고요? 너밖에 못 본 건 아닐 거더라도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 시발려나 야 시발려나 말기 못 알아치는 거 알리스트만요 적극 6개 달린 시발려나 말기 못 알아치냐고 이 같은 시발 아 졸라 찰지시네 어리치 휘어잡고 아가리 아 이사님 차표 지키세요 근데 일마 진짜 이사이 일마 좀 몸매 좋은데 아 진짜요 몸매 지리는데 존나밖에 하는 거야 시발려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토크온 한정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좀 귀엽게 생겼네. 보뚱이 같은 애들보다는 확실히 가치가 있지. 아 갑자기 또 저 왜 나옵니까? 인스타도 안 하지. 아 반장님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아 도용 아닙니다. 네. 저거 도용은 아니야. 네 도용 아니에요. 할 거면 더 이쁜 년했지. 도용은 안 하지.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네. 아니 근데 몸매 지리네. 뭐 그 약간 글래머인데? 오 야무지구만. 코트님도 글래머잖아요. 아 나가 시발려나 좀. 아 인티제 망신시키네. 그래 보통아. 예? 그러니까 넌 언제까지 삶을 영위할 거야? 예? 어? 예? 아 이제 안 죽어? 안 살고 싶어. 아 안녕하세요. 존나 패고 싶다. 왜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바운더 사는 나가 이 개새끼야 말도 장전님 새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자기 소개하시고요. 아, 서울 16시 16. 아, 서울 16시. 16은 너무 심했다. 아, 미성년자 새끼들이 내일이 없나? 자퇴충돌 개 많은 거 같아, 토크오네. 인정 여러분들? 너인다면 오. 오, 뭐야? 블루님 노래 잘하시네요. 아, 노래 들으니까 죽고 싶네. 와, 근데 누가 노래 안 했어요? 잘하네. 아, 노래 들으니까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어? 몰라요.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내. 너무 슬프다. 제발 그러지 마라. 오. 사랑하는 날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 들어도 바보처럼 난 잘하고 아 못 잊어 이렇게. 아 와, 제가 부르고 나가시는데? 그냥 녹음 튼 거지. 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와. 사랑하는 나. 와, 뭐야?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 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후후후. 잘한 후. 오, 마지막에 좀 플랫된 거 말고는 괜찮았네. 잘하시는데요, 방정님? 노래 원래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네 목소리를 들어도 후후후.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다시 나에게 너라는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을 텐데. 네 손 꼭 잡을 텐데. 많이 원했던 만큼 잘해주지 못한 날 미안해 용서해 이해해줘. 끝까지 이기적인 건 그것도 이해해줄래. 후후후. 아, 이제 독감이 다 나은 듯. 아, 유튜브 올릴 때 인스타 아이디 잘라야 된다고? 랄프가 알아서 하겠지. 랄프가 알아서 하겠지. 노래하고 끄자고? 노래를 왜 안 오? 아, 나 배고프다.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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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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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주아야. 배고파서. 앉아. 이렇게 해서 앉아. 이렇게 해서 앉아요. 아이 귀여워. 아가 졸려? 쿠션 너무 편해요? 응? 에이구 귀여워요. 우리 주아 너무 귀여워요. 인형이야? 응?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응? 좋아요. 빠는 거 안 돼. 너무 귀여워요.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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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좋아요 안녕하세요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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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애기 어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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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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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컷 6살 인사하고 가자 이제 응? 피곤하겠지? 자 인사합시다 자 인사합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빠잉. 주아 TV. 형님들 안녕히 계세요. 저 가볼게요. 꽃순례 한번 맞추세요. 잉크. 가자 이제. 자, 자러 가자. 응? 자러 가는 거야. 아, 이리로 이렇게. 자러 가는 거야. 응? 자러 가는 거야. 응? 자러 가는 거야. 아이고. 들어가. 가서 자. 자러 가고 여러분들 오늘 6시에 오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짬통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공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예. 주아 어디가? 똥사러 가요? 아 6시가 아니라 9시다.